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톰티톳. 옛날 어느 마을에 빵을 맛있게 굽는 엄마와 그 빵을 무척 좋아하는 딸이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빵을 먹고 싶어요. 그래? 오늘은 어떤 빵을 만들어줄까? 아주 아주 크고 동그란 빵이요. 엄마는 금세 빵 반죽을 만들고 얼굴만한 빵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맛있는 빵 냄새. 맛있겠지?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만 있다가 먹으렴. 엄마가 우유를 짜올게. 그런데 딸은 엄마가 오실 때까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딱 한 개만 먹어야지. 딸은 빵이 너무 맛있어서 하나 먹고 둘 먹고 셋 먹고 그러다가 빵을 홀랑 다 먹어버렸어요. 농장에서 돌아온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얘야, 빵은 어디에 있는 게냐?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세상에, 그 많은 빵을 다 먹었다고? 엄마는 빈 접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다가 물레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갔지요. 엄마는 물레를 돌리며 노래를 불렀어요. 내 딸은 오늘 빵을 다섯 개나 먹어 지웠다네. 그것도 얼굴만한 빵을. 그때 왕이 사냥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그 노래를 들었어요. 지금 내 딸 뭐라고 노래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러보거라. 엄마는 딸이 빵을 다 먹어치웠다고 노래하면 딸이 창피해 할까 봐 노랫말을 바꾸어 불렀지요. 내 딸은 오늘 실을 다섯 달에나 뽑았다네. 그것도 반짝이는 실을. 그런데 이 왕은 옛날부터 실을 빨리 뽑는 여인과 꼭 결혼하고 싶어 했지 뭐예요? 부인, 따님이 실을 그렇게 빨리 뽑을 수 있다니 따님을 왕비로 삼고 싶소. 1년 중 11달 동안은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겠소. 대신 1년 중 딱 한 달 동안은 날마다 실을 5알씩 뽑아야 하오. 만약 실을 뽑아내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딸은 자기가 실을 뽑을 줄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왕과 결혼했어요. 딸은 왕비가 되어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도 마음껏 입었어요. 매일 즐겁게 왕궁 생활을 즐기면서 실을 뽑는 것은 배울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왕이 그냥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지 뭐예요. 어느덧 딸이 결혼한 지 열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왕비,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겠지요? 오늘부터 매일 씨를 다섯 달에씩 뽑아 놓으시오. 씨를 뽑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오. 왕비는 아차 싶었어요. 물레를 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했지요. 물레와 함께 빈 방에 갇힌 왕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큰일 났네. 난 씨를 뽑아본 적도 없는데 하루에 다섯 알씩 무슨 수로 씨를 뽑아. 난 몰라. 어떡해. 그때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왕비님, 왜 울고 있나요? 왕비가 창문 쪽을 돌아보니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녀석이 있었어요. 원숭이 같기도 하고 날개도 달리고 긴 꼬리가 달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왕비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면서 말했어요. 난 씨를 뽑아본 적도 없는데 나더러 하루에 다섯 알씩 씨를 뽑으라잖아. 씨를 안 뽑으면 날 가만두지 않는데 어쩌면 좋아. 울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리죠. 대신 하루에 세 번 기회를 줄 테니 내 이름을 맞춰야 해요. 왕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했어요. 우스꽝스러운 녀석은 그날부터 매일 실 다섯 타래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왕비는 어제도 오늘도 이름을 맞추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자, 내일까지 기회를 주겠어요. 내일도 내 이름을 맞추지 못하면? 못하면?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해요. 이상한 녀석은 왕비를 보고 키득키득 웃더니 휙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왕비는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왕비는 입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왕은 수프를 먹다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깊은 숲속으로 사냥을 갔는데 긴 꼬리가 달리고 날개가 달린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정신없이 물레를 돌리고 있지 뭐요?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요. 아, 네? 어떤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였소. 내 이름을 맞춰봐. 절대 못 맞출걸. 내 이름은 톰티톤. 다음 날 저녁 이상한 녀석이 실 다섯 타래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자, 내 이름을 맞춰봐요. 왕비는 일부러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차라 마차라 뿌루뿌루 삐삐삐? 땡! 초코바나 초코바나 초초초초바나나? 땡땡땡! 왕비가 이름을 맞추지 못하자 이상한 녀석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어요. 이번에 맞추지 못하면 당신은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왕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내 이름을 맞춰봐. 절대 못 맞힐걸. 내 이름은 동티톤. 야! 퐁! 그 노랫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녀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왕비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왕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지혜가 샘솟는 탈무드 동화 시작합니다. 출발! 마법의 사과. 아주 먼 옛날 지혜로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나라의 임금님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주가 시름시름 앓더니 병으로 몸져 누웠어요. 임금님은 공주가 걱정이 되었어요.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사들은 모두 불러 공주의 병을 치료하게 했어요. 그러나 공주의 병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지요. 큰일이구나. 어여쁜 우리 공주가 왜 이리도 아픈 걸까? 임금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임금님은 고민 끝에 방을 써붙였어요.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사위로 삼아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사위에게 물려주겠노라. 임금. 한편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형제에게는 신비로운 보물이 하나씩 있었어요. 첫째가 말했어요. 이 망원경만 있으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잘 볼 수 있지. 오 예. 이번에는 둘째가 말했어요. 이 양탄자를 타기만 하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단숨에 갈 수 있지. 하늘을 나는 양탄자라고. 아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막내가 말했어요. 이 사과는 이 세상에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귀한 마법 사과라네. 짜자잔! 어느 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세상 구경을 하던 첫째가 말했어요. 공주님이 큰 병에 걸리신 게 틀림없어. 정말? 그럼 어서 내 양탄자를 타고 궁궐로 가보자. 형, 나도 같이 가. 내 마법 사과로 공주님을 낫게 해드릴 수 있을 거야. 삼형제는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쏜살같이 궁궐로 날아갔어요. 궁궐을 지키고 있던 병사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막내가 대답했지요.
우리들이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공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임금님을 만난 삼형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삼형제는 공주님에게 막내의 보물인 마법 사과를 먹였어요. 그러자 공주는 긴 숨을 후 내쉬더니 금세 눈을 떴어요. 아버지, 내가 긴 잠을 잤나 봐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임금님은 병이 씻은 듯이 나은 딸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오호, 공주야, 참으로 다행이구나. 아빠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느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뿐 임금님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니, 삼형제가 힘을 합쳐 공주를 구해주었으니 누구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야 한단 말이냐. 거참 난처하게 되었군. 첫째가 말했어요. 임금님, 제가 망원경으로 망을 보지 못했다면 공주님이 아픈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공주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큰형의 말을 듣고 있던 둘째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임금님. 제 양탄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공주님께 달려와서 구해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공주님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가 말했어요. 형님들 말씀도 옳습니다. 하지만 제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온들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공주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삼형제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더욱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삼형제 중에 누가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임금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공주에게 물어보았어요. 공주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아버님, 저와 결혼할 사람은 막내분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아직 그대로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막내는 저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마법의 사과를 주었잖아요. 이제 막내에게는 아무런 보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보물을 아낌없이 내준 셋째와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주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셋째와 공주는 성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물론 첫째 형과 둘째 형도 임금님에게 큰 선물을 받아 부자로 살며 삼형제는 사이좋게 잘 살았대요. 헨젤과 그레텔. 아주 아주 깊은 숲속에 마음씨 착한 남매가 살았어요. 오빠는 헨젤, 여동생은 그레텔이지요.
헨젤과 그레텔의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빠는 새엄마를 맞았어요. 그런데 무척 가난해서 아빠가 숲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네 식구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게 되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아이들을 깊은 숲속에 버리고 옵시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굶어 죽고 말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럼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단 말이에요? 아빠는 새엄마에게 달달 들볶이다 결국 체념한 듯이 말했어요. 아휴, 하는 수 없구려. 내일 아침 숲으로 데리고 갑시다. 이야기를 들은 헨젤과 그레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 그레텔은 훌쩍훌쩍 슬피 울었지요. 울지 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잠깐만. 헨젤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어요. 집 주위에 하얀 조약돌들이 달빛을 받아 은화처럼 반짝반짝. 헨젤은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가득 넣었어요. 이튿날 해도 뜨기 전에 새엄마가 헨젤과 그레텔을 깨웠어요. 이 게으름뱅이들아, 어서서 일어나! 오늘은 숲에 나무하러 가자!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새엄마의 뒤를 타박타박 따라갔어요. 헨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얀 조약돌을 툭툭 떨어뜨리며 걸었어요. 깊고 깊은 숲속에 이르자 아빠는 말없이 모닥불만 피웠어요. 새엄마가 말했지요. 우린 나무를 해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나무를 다 하면 데리러 오마. 새엄마는 딱딱한 빵을 하나씩 주고 아빠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새엄마가 준 빵을 먹고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참이 지나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지요. 어후, 어후.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어떻게 집에 가? 그레텔, 걱정 마. 헨젤이 그레텔을 달랬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을 따라 밤새도록 걸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는 기뻐서 벌쩍 뛰었지만 새엄마는 몹시 화를 냈어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의 방문을 잠가버렸어요. 새엄마는 다시 아빠를 졸라댔어요. 안 되겠어요. 내일은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고요. 아, 그러지 말아요. 마지막 빵 부스러기라도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지만 새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헨젤이 조약돌을 주우려고 일어났지만 새엄마가 방문을 잠근 바람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깨우고 빵을 한 조각씩 나눠준 뒤에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레텔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헨젤은 몰래 빵 부스러기를 툭툭 흘리면서 걸었어요. 깊은 숲속에 이르자 새엄마는 또 아이들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새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자 환한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빵 부스러기를 따라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빵 부스러기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빠, 새들이 다 먹어버렸나 봐. 그레텔이 울먹였어요. 기운데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밤새도록 걷고 이튿날도 내내 걸었지만 깊은 숲속을 뱅뱅 돌 뿐이었어요. 어느덧 사흘째 되는 날 지칠 대로 지친 남매 앞에 눈처럼 새하얀 새 한 마리가 포르르르 날아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새를 따라갔지요. 하얀 새가 어느 집 지붕 위에 앉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집은 과자로 만든 집이었어요. 지붕은 살살 녹는 생크림에 알록달록 초콜릿. 벽은 바삭바삭 고소한 과자로 장식한 케이크. 창문은 새콤달콤한 사탕이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오빠. 배고픈데 잘 됐다. 어서 먹자. 헨젤이 지붕을 우물우물, 그레텔이 창문을 활짝활짝 맛있게 먹었지요. 그때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더니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걔 누구냐? 남매는 겁에 질려 발발 떨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절룩거리며 다가왔지요. 이런 귀여운 꼬마들이구나. 안에는 더 맛있는 게 많단다. 어서 들어오렴. 식탁 위에는 맛있는 케이크와 주스, 따끈한 수프와 과일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자, 마음껏 먹고 편히 쉬려무나. 할머니는 맛난 음식을 잔뜩 차려주고 폭신한 침대까지 내주었어요. 오빠, 여기 꼭 천국 같아. 그래, 정말 배부르고 따뜻하다. 허겁지겁 음식을 먹은 헨젤과 그레텔은 침대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사실 이 할머니는 아이들을 꿰어 잡아먹는 마귀 할머니였어요. 길 잃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과자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귀여운 것들, 맛있게도 생겼네.
마귀 할멈은 입맛을 다시더니 다짜고짜 헨젤을 깨워 창고에 가뒀어요. 제발 내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마귀 할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레텔에게 소리쳤어요. 어서 물을 길어와서 네 오빠한테 음식을 잔뜩 해주어라. 포동포동 살이 오르면 잡아먹어야 하니까. 그레텔은 무서워서 엉엉 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매일 아침 마귀 할멈은 창고 앞으로 갔어요. 어디 손가락을 내밀어 봐. 얼마나 살이 쪘는지 만져보자. 헨젤은 손가락 대신 가는 뼈다귀를 내밀었지요. 사실 이 마귀 할멈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깜빡 속을 수밖에요. 도대체 왜 살이 찌지 않는 거야? 기다리다 굶어 죽겠군! 한 달 내내 비쩍 말라 빠진 뼈다귀만 만지던 마귀 할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랐든 말든 내일 아침에는 너를 잡아먹겠다! 이튿날 마귀 할멈은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화덕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와서 한 솥 끓여라. 마귀 할멈은 그레텔을 먼저 화덕에 가두어 구워 먹을 생각이었지요. 그레텔은 마귀 할멈의 속셈을 눈치챘어요. 화덕에 불이 잘 붙었는지 어서 들여다보아라. 저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마귀 할멈이 화덕 안으로 고개를 쑥 밀어 넣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레텔이 온 힘을 다해 마귀 할멈을 화덕 속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철문을 잠갔답니다. 으아! 오빠, 어서 나와. 마귀 할멈이 죽었어. 그레텔이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헨젤은 밖으로 뛰어나와 그레텔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레텔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귀 할멈의 집에 있는 보석을 주머니에 가득 담아서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을 찾아 숲속을 헤매는데 어디선가 예쁜 새 한 마리가 포르르르 날아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예쁜 새를 따라 걸었지요. 얼마쯤 걷다 보니 저 앞에 눈에 익은 풍경이 보였어요. 오, 저기 봐! 우리 집이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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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들아! 돌아왔구나! 아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는 남매를 숲에 버리고 온 뒤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새엄마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지요. 아빠, 이 보석 좀 보세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를 부디 용서해다오. 헨젤과 그레텔과 아빠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수탉과 돼지. 옛날 옛날에 수탉과 돼지가 살았어요. 돼지는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의 예쁜 코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 친구들에게 뽐내며 말했어요. 꿀꿀꿀, 얘들아, 내 코가 얼마나 예쁜지 아니? 나보다 더 예쁜 코를 가진 동물은 없을걸? 냐옹, 우와, 정말 높고 예쁜 코인 것 같아. 힝, 나도 저런 코를 가졌으면 부러워. 돼지는 코를 치켜세우며 매일 으스댔어요. 그런데 돼지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자기 코를 자랑하며 동물 친구들에게 예쁘냐고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내 코가 정말 예쁘지 않니? 꿀꿀꿀. 동물 친구들은 짜증이 났어요. 아, 오늘도 또 시작이군. 냐옹. 히히히히. 똑같은 소리를 백만 번은 들은 것 같아. 어휴, 지겨워. 꽥꽥. 나도 이제 저 소리 그만 듣고 싶다고. 꽥꽥. 다른 동물 친구들이 투덜거리고 있을 때 참을성 많은 수탉은 돼지가 물어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꼬꾸댁꼬꾸꾹, 당연하지 돼지야. 네 코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렇게 예쁜 코는 본 적이 없는걸. 꼬꾸댁꼬꾸꾸꾸꾹. 다른 친구들은 불평만 할 때 수탉은 몇 번이고 돼지를 칭찬해 주었어요. 참 착한 수탉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이 수탉과 돼지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땅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가진 재주로 사람들을 도와주거라. 수탉과 돼지는 임금님의 명령대로 땅으로 내려왔어요. 꼬꾸대 꼬꼬꼬꼬꼬꼬.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씨 착한 수탉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돼지는 귀찮은 일을 하게 되었다며 짜증만 냈지요. 임금님도 참 너무하시지. 나같이 잘생긴 돼지한테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키시다니. 꿀꿀꿀. 수탉은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을 깨보니 사람들이 아침이 된 것도 모르고 늦잠을 자다가 허둥지둥 일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하!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내가 아침마다 사람들을 깨워줘야겠다. 내 소리를 듣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도록 큰 소리로 울어주어야지. 꼭기요! 수탉은 매일 아침 아주 아주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꼭기요! 사람들은 수탉 덕분에 늦잠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수탉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돼지는 일을 하기 싫어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예쁜 코 자랑만 해댔어요. 몇 달 뒤 하늘나라 임금님이 수탉과 돼지를 불렀어요. 그동안 너희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먼저 수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임금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꼬끼오 하고 울어서 사람들을 깨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코만 만지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수탉을 칭찬하며 선물을 주었어요. 수탉의 머리에 빨갛고 멋진 왕관을 짜잔 씌워주었어요. 빨간 왕관은 멋진 벼슬이 되었지요. 수탉은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임금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더 열심히 울어볼게요. 꼭기요! 이번에는 돼지가 임금님 앞에 섰어요. 자기는 어떤 상을 받을지 무척 궁금했지요. 게으른 돼지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만 지냈구나. 게으른 너에게도 꼭 어울리는 상을 주겠다. 임금님은 커다란 손으로 돼지의 높은 코를 쿡 눌렀어요. 아야! 높고 예쁜 돼지 코는 순식간에 평평하고 납작한 코가 되어버렸어요. 겸손을 모르고 게으른 돼지에게는 이런 코가 어울리지. 아, 내 코! 임금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돼지는 엉엉 울면서 교만하고 게을렀던 자기 자신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친구들, 돼지 코가 왜 납작하게 되었는지 이제 알겠지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이모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코가 납작해진 돼지는 엉엉 울만 하네요. 코가 뾰족한 돼지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오늘도 재미있게 동화 듣고 일찍 코 자려는 친구들, 이모가 축복해요. 밤에 일찍 자러 오면 잠자는 동안 키커라 요정이 와서 키를 쑥쑥 크게 해준대요. 자, 이제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우리 아이들 먹이고 라이딩 해주고 저녁에 씻기시고 나면 어느새 잘 시간이 되어 있어요.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 내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코 잘 자요.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